네, 한 카페의 드라이브스루 창구입니다. 그런데 운전석 남성이요. 거스름돈 뭐. 건네던 여성의 손을 저렇게 확 잡아채서 창구 바깥으로 꺼내려는 듯이 당깁니다. 그리고는 검정 끈으로 여성을 묶으려고까지 합니다. 왜 당겨요, 팔을? 네, 여성은 다행히도 남성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팔을 빼냈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 거스름돈은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던 건데 이 납치에 실패한 남성은 도주하면서도 다시 한번 손을 뻗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검은 끈은요, 이 수갑처럼 손목을 채울 수 있는 둥근 케이블 타이였다고 합니다. 이미 납치하려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아니, 저게 납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CCTV에 범행 당시에 저런 상황과 도주한 남성의 차량이 모두 찍혔습니다. 이 남성 팔에는 큰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요. 남성 옆모습까지 고스란히 다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남성은 사건 바로 다음 날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맞다. 이 경찰은 시민들 도움이 매우 컸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I just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the suspect is in custody, so we have made an arrest. The community played an absolutely major role. 네, 위험한 순간에 처했던 여성은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여성은 한 인터뷰에서 다른 누구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남성이 제대로 심판받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와, 저걸 참 말도 안 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